오늘 매거진 정보 시간엔 알러지와 항암 작용에 좋다는 프로폴리스와 프로폴리스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폴리스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신건강의 허재은 이사가 소개합니다. 로얄젤리 못지않게 이 프로폴리스도 굉장히 신비한 물질이죠. 식물들이 주위의 동물이나 해충 또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나뭇가지나 나뭇껍질이 손상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식물 본능적으로 자생적인 생장점을 보호하기 위해 타액을 분비해내게 되죠. 근데 별들이 이 타액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타액과 같이 섞어서 어떤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근데 이 프로폴리스를 채취해서 벌집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 역할은 벌집 안에 어떠한 바이러스나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방어 역할을 하는 물질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한 벌집에는 10만 마리 정도의 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들이 다양하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데 그렇게 많은 벌들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지만 벌집 안에는 전혀 바이러스나 균이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프로폴리스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폴리스는 또 신비하고 아주 특별한 물질인데 이 프로폴리스가 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폴리스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알러지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알러지로 많이 고생하시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저는 이 프로폴리스가 알러지에 굉장히 강한 효과가 있고 이 프로폴리스를 통해서 개선되는 많은 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알러지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생산되는 지역은 세계적으로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곳이 바로 브라질 아마존강 지역입니다. 특별히 미나스 제라스라는 지역에서 채취되는 이 프로폴리스의 성분에는 핵심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다른 프로폴리스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진한 청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기를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그린 프로폴리스에는 아르테필린C라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항암, 항균 효과까지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그린 프로폴리스는 다른 어느 프로폴리스보다 더욱더 귀하고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 영신건강 프로폴리스 제품은 프로바카리 X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캡슐로 생산이 되지만 또 액상으로 직접 드실 수 있는 액기스 제품도 있고 또 이 성분들을 포함한 치약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저희 브라질의 공장들은 전 제품이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 플로폴스라는 그런 탁월한 플라보노이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미국에 와서 많은 분들의 건강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